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 여러분의 실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주민분들께서는 메인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 기다리래? 모르겠어. 실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하고. 근데 저렇게 문을 굳이 사람들이 잠그는 거는 극적인 뭔가를. 계엄령 선포. 우리 갇혔어요. 우리 갇혔어. 뭐길래 이렇게 빨리 다시 모았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요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심장 떨려. 현재 커뮤니티 하우스 외부에 새로운 입주민이 도착하였습니다. 와 소름. 새로운 입주민에게는 개인 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두 명의 종신 리더 후보와 함께 새로운 입주민의 정착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정착금액. 진짜 이주민이야? 두 후보께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잠깐 여기 듣죠. 현재 주민 여러분 전체의 개인 자금 평균액은 약 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지급 방식은 어젯밤 토론에서 이주민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투표한 주민 6분으로부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차감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지급 방식은 현재 공금에서 60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금에서? 지급 방식이 결정되면 새로운 입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 커뮤니티 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잔인하다. 한 시간에 그럼 세워둘 수 있다는 거잖아.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